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PC 디렉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. 뭐 일단 장 초반에 이제 갭상승에서 떠서 시작을 했는데 뭐 여전히 뭐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좀 유명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해외 쪽 이 IT 하드웨어 기업들의 이 국내 대리점 대략적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 중간 유통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뭐 인텔의 뭐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 시게이트의 스토리지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뭐 메인보드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카드 같이 한국에서 대부분 이제 컴퓨터 납품을 하는 대부분 좀 담당한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 산업과 성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이 PC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국내 업체에서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적도 이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잘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21년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865억 원 정도 작년 대비했 한 21% 증가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.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억 원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는데 뭐 전년 동기 했을 때 한 260%가량 증가를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만큼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성장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주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이제 고정 비용이 점점점 감소를 하면서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아주 이상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이제 신규 사업 부분, 즉 이 신규 사업 부분이 고마진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신규 사업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 그리고 뭐 드론 많이 아실 텐데 이 스마트폰과 이제 연동을 하면서 이 360도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모두 지금 이 PC 디렉트에서 유통하는 제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아이템이 계속해서 확대화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유통업체인 PC 디렉트가 계속 수혜를 보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차트를 보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뭐 증시 뭐 약보합 뭐 갭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약보합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는데 시초가부터 대략적으로 한 3% 떠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 지금 보시면 6-7% 가까이 지금 이미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,000원 지난번 이 작년에 제일 고점이었던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과거에 대략적으로 18,000원 정도 선까지 도달할 때 한참 좀 밀려 내려왔었다라는 부분이 심리적인 좀 저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18,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에는 일단은 짧게 수익실현 관점을 전달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14,000원 정도 잡아드립니다.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주가 급락이 나왔다가 V자 반등을 했을 때에도 이 14,000원 선이 계속 지지와 저항이 됐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하단 14,000원 내려왔을 때는 사실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있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좀 좋은 매수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일단 이 FOMC가 내정되어 있는 만큼 조정받을 때 오히려 좀 들어가자. 오늘 뜨지 않았으면 바로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만 일단 좀 조정 주면 다시 한번 들어가자라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PC 디렉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